선물이고요. 뒤에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To this day, the Brooklyn Bridge stands as evidence of the rebelling family's persistence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언제 언제까지? 뭐 오늘날까지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Evidence의 뜻은 오케이. 같은 말은 P로 시작하는 프루프가 있죠? 그렇죠? 둘다 무슨 뜻이에요? 증거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rsistence는 뭐예요? 인내심이죠. 아?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명사형이 돼야 되니까 patience겠죠. 오케이. To this day, the Brooklyn Bridge stands.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한번 짚고 가면 as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로서죠. 증거로서 서 있다. The Brooklyn Bridge stands. 서 있는데 as evidence. 증거.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죠. 누구의? Of the rebelling family's persistence. 이 가족의. 총, 뭐, rebelling family 중에 연루된 사람 총 3명이죠. 존하고, 워싱턴하고, 그 다음에 에밀리. 세 사람들이. 그다음에 존이 엑스퍼트로서 했고, 그의 아들이 워싱턴이 이어서 했는데, 렌즈에 걸려서, 그래서, 뭐, 이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또 에밀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겠죠. 망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에밀리가, 원래는 뭐, 전혀 뭐, 그런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 공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겠죠. 공부를 도와주고, 그래서 고등수학과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건너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에밀리였죠. 그래서 뭐, 그날, 뭐, it was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세 사람이, 그리고 또 거기에 참가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 뭐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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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built the bridge 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여기에 for가 붙어서 뭐를 위해서 for the moment 이렇게 묻는 겁니다. for the moment 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됐었고요. 그 다음에 to this day evidence of rebelling family's persistence 그 다음에 these amazing people made incredible sacrifices and overcame all obstacles to complete a project that seemed impossible to other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sacrifice. 오케이, 앞에서 뭐 비슷한 말 나온 것 같은데 뭐가 있었죠? 희생이란 뜻으로 앞에 가보세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희생이란 뜻으로 비슷한 말이 저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희생. 어디 갔냐?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뭐 했더라? 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어디 있지 않았나? 세크리파이스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overcome 극복하다고요? obstacle 장애물이죠. 예, 그 다음에 뭐 overcame 왜 꼬라진지는 뭐 누가 설명해 주냐면 made하고 같은 병렬이고요. made 했고 overcame 했다. 그 다음에 to complete to 부정사의 부사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프로젝트 대세 대한 얘기 주격 관계에서 시작된 거죠. 뭐 others의 뜻은 끝에 나온 others의 뜻은 other people이니까 그래서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 여기에 이제 these amazing people의 대표적인 것은 존뭐 rebelling family죠. rebelling family 얘기한 겁니다. 그세 사람들
해냈단 얘기죠. 뭐를 해낸, 해, 뭐를, 아, 해냈단 얘기가 했던 얘기고, 뭐를 했냐 하면은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희생을 했으며, 또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극복한 거죠? 예, 모든 장애들을. 여기 뭐, all obstacles에 나왔던 것들은 뭐, car ferry accident에, 맞죠? 그렇죠. ferry accident, 장카가 아니고. ferry accident에 연루돼가지고 뭐, 죽거나, infection 때문에 죽거나, 또는 벤스에 걸리고서 뭐 제대로 뭐 거동조차 힘들어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전혀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obstacles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장애 힘든 역경들을 헤쳐나갔으며, 뭐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것은 빌딩 더 브루클린 브릿지 대신 온 거죠. 빌딩 더 브루클린 브릿지 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냈으며, 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어때 보였던, 불가능해 보인 거죠.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였었던 프로젝트를 컴플리트, 완료하기 위해서, 피니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으며, 세크리파이스를 했으며, 그 다음에 뭐 obstacles를 뭐 했다? overcame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did they prove their doubters wrong, but they also achieved an accomplishment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뭐 doubter의 뜻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의심, 회의론자라고 하면 되겠죠. 회의론자 또는 뭐 네거티브한 뷰를 갖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achieve는 성취하다. 같은 말은 뭐 complete나 또는 accomplish가 있죠. accomplish, achieve나 accomplish나 같은 뜻이고, accomplish에 먼트 붙여서 명사된 거고요. 뭐 achieve의 명사형은 또 뭡니까? achievement죠. achievement, accomplishment 또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achieved an accomplishment 이 말이 결국 뭐 해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inspire A to do가 뭐입니다. inspire A to do, inspir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겠죠. 원래 더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정상이지만, 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불가능한 것들이란 뜻을 쓰였습니다.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배워본 적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원래는 형용사 people인데, 이 경우에는 impossible things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들. things의 의미로 쓰였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거 잠깐 보면, 우리가 배웠었던 뭔가가 있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어에 도치라 하죠.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they not only proved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they not only proved their doubters wro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not only A, 여기 but also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뒷부분, but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까지도 했다라는 이런 구조였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prove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prove A 어떤이죠. prove A 어떠냐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겠죠. 여기에 저 wro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똑같은 형태인 단어입니다. wrongly 이런 단어가 없어요. 얘는 잘못된도 wrong이고, 잘못되게 틀리게도 wrong인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온 게 아니고 형용사로서 왔다라는 거, 어떤 시의 해석으로 왔습니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A는 어떻습니다. 오형식 문장이고요. So they were wrong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 자격으로 오형식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는 더 레벨링 패밀리 대신 왔겠죠. 더 레벨링 패밀리가 데이 not only proved. 자, 도치되지 않은 문장을 바꿀 때 얘는 다시 이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둘다 무슨 시제 쓰는 게 당연하다. 과거 시제 쓰는 게 당연한데, 도치될 때,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오니까 얘는 원형이 되니까 여기에 proved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이 도치되는 과정, 도치된 것과 도치되지 않은 것들. 도치되지 않았을 때는 they not only proved their daughters wrong. 이렇게 되고요. 도치시키니까 not only가 나가면서 prov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이렇게 앞으로 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 저게 되겠어? 저런 다리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 라고 다우트했던 사람들이죠. 의심했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 봐, 우리가 이들이 틀렸다는 사실 증명해서 해냈어. 일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뭔가를 성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도록 불가능한 것을 할수 하도록 도전하도록 뭐 여기에 do 대신에 try를 써도 좀더 느낌이 살겠네요. Inspired us to try the impossible 이런 식으로 노력해준 것들을 이루어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persist의 뜻은 뭐예요? persist. 주장하다, 우기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뭐 정확한.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집요하게 고집하다 이런 뜻이죠. 계속하다, 우기다 이런 뜻이죠. persistent라는 형용사와 persistence라는 명사형이 여기서는 persistence, 고집, 인내. 그래서 뭐 유의어 한번 가보면 뭐 determination, resolution. 여기서는 뭐 determination이나 resolution, resolution 약간 어색하다. endurance 의 의미다. 이거도 보이고요. 참 단어 몇 가지 더 하면 sacrifice, evidence 단어가 몇개좀 얘기했는데 뭐 proof라든지 verification 여기서 좀 어색하고 이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sacrifice, sacrifice. 여기서는 뭐좀 어울리는 게안 보이네. 이런 것도 있었네요. Obstacle. 배리어 디피컬티 핸디캡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ENC 이런 게 붙으면 명사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Differ, difference 이런 거. Differ의 뜻은 뭐예요? Differ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구분하다. 차이점을 구별하다. 뭐, differ A from B 이런 구조로 쓰입니다. A와 B를 구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 149쪽 해야 되는 거죠? 뭐, 필기된 게 있던데. Complete the timeline. 그러니까 이거는 sequential이란다, sequential. 시간의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거. Based on the main text used in the second universe. 그래서 이제 1860년대에 갑작스럽게 population이 increase 하니까 브루클린과 그 다음에 어디야 맨하탄 사이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다이렉트하게 커넥팅 해주는 브릿지의 requirement가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expert였던 사람이 존 레벨링이 있었고 디자인 더 브릿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한 두 가지 다른 뭐 기존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혹시 좀 레볼루셔너리하게 좀 제안했던 건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와 뭐였나요? 그쵸, 스틸 케이블. 왜 스틸 케이블의 사용을 제안했죠?
six times strong 하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두 개의 타워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타워를 건설하는 과정에 아들인 워싱턴이 벤스에 걸리고 잠안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69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네요. The bridge was the John died of 뭐 때문에 죽다 할때 die from이나 die of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액시던트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인펙션 때문에 죽었다는 거. Infection from an injury. 그래서 부상당했고 부상으로부터 발생한 감염으로 죽었고요. And his son in Washington이 자, succeed 했듯이 뭐다? 계승하다. Okay, succeed John 대신 왔죠. succeed his son Washington succeeded John. 뭐로서죠? as chief engineer로서. 최고 책임 기술자로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construction of the bridge began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2년도에 Washington became unable to visit. 그래서 뭐, 방문하지 못하게 된 거죠. construction site on account of illness. illness의 원인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벤즈였죠, 벤즈. 일리스의 명칭은 장안병이고. On account of는 앞에서도 살펴봤죠? Because of나 due to, owing to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883년도에 완공이 될 텐데요. The bridge was completed and opened to the public. 이때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밀리였죠. 에밀리가 가장 먼저 크로스 더 브릿지 했고요. 그럼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 에밀리 stepped in. 그래서 개입했다.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뭡니까? 에밀리 get involved죠. 에밀리 got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에밀리 got involved in. 개입하게 되었고. 잠깐만요. And went on to carry. 뭐, go on to do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go on to carry out. carry out이 뭐였죠? 수행하다였죠. 그러니까 accomplish 했죠. go went on to accomplish, carry out many of her duties. duty가 뭐였죠? 의무였죠. obligation. 해야만 할 일들. 뭐,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일단 존 얘기 나오고요. 존이 죽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걸 succeeded 했다라는 거. 워싱턴 했다. 그 다음에 장안병 때문에 illness 때문에 unable to visit the construction site 하게 돼서 에밀리가 stepped in went on to carry out her husband's Washington's duty. 그 다음에 TF 맨하탄 앤 브루클린 went through population declines in the 1960s. 거꾸로 했죠? declines가 아니고 뭐예요? inclines죠.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틀렸죠. 감소했다라는 얘기고. 여기 go through 하면 뭐 뜻이야? go through. 겪다니까 같은 말은 experience죠. experience to population inclination inclines 겪었다 증가를 겪었죠. 그다음에 in order to build a stronger bridge 하기 위해서 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한 John was going to use steel cables. So six times stronger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Washington didn't have any experience. 여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얘기하고 있네. Building bridge. When he took over, take over, 뭐 하나? 뭐 하나겠어요? 이어받다죠. 인수하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Succeeded죠.
Subsidized the project, the bridge building project. 그래서 지금 이제 전혀 뭐 비기너였다, 너비스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아빠랑 같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Emily studied the engineering in college. 뭐 지금 이제 어디에서 뭐 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 기술을 공부했다. Before she married Washington. 아니죠. 전혀 문외 아니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Emily was the first person to greet Brito. 형용사의 오프고요. 다리를 건넌 첫 번째 사람이 맞았죠. 그 다음에 Discovering Grammar.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왔던 문법 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중요한 문법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Okay. Read the text review,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volved. 그래서 볼드체로, 굵은 서체로 되어 있는 구조에 paying attention 하면서, 주의집중하면서 읽어봐라라는 얘기네요. 또 Phantom Tollbooth? Phantom 유령이고요. Tollbooth가 뭐예요? Tollbooth 요금 징수하는 곳을 Tollbooth라고 해도 징수소죠. 징수소. 요금 징수소. 뭐 고속도로 같은 거 하면은 그 Tollbooth를 지나가야지 돈을 내거나 하고 빠져나오죠. 톨부스. 요금을 징수하는 곳을 톨부스라고 합니다. Okay. I was so fascinated by this book that I read it within 2 hours. Okay. 그래서 so that 부분이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be fascinated by 한 뭐예요? be fascinated by. 그렇죠. 뭐뭐에 푹 빠지다, 매혹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네. Attracted죠. I was so attracted by this book. 이 말이죠. 매우 끌려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흥미가 있어서 I was so interested 해도 되겠죠. Interested in 써도 뭐 같은 의미가 I was so interested in this book. That 그래서 I read it within 2 hours. Within 2 hours 의 뜻은 2시간 이내로 있죠. 2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책이 fascinated 되어져서 그 다음에 It is an amazing book with an awesome plot.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또 잔다.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더 북이죠. 더 북. 그렇습니까? 인식 대명사 더 북 is an amazing book이죠. 그 책이 뭐였다? 매우 놀라운 책이었다. 뭘 가지고 있는 이죠? 그렇죠. 멀진 줄거리를 갖고 내 줄거리가 막 팬텀 토브스라는 이런 유령 요금 징수소라는 뭐 책을 읽었는데 재밌어 갖고 2시간 만에 읽었는데 줄거리가 끝내줬단 얘기고요. Okay, the book is about a boy who finds a tall booth that takes him to an unknown land. 그래서 그 책은 뭐에 대한 어떤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그쪽 캐릭터와 그 다음에 뭐 세팅이 보입니다. 세팅. 그렇습니까? 세팅이 뭐예요? 배경이죠. 배경. 그렇습니까? 뭐 이 글의 종류가 뭐니까 북 리뷰니까 그렇죠? 독후 감상문이죠. 그래서 누가 나오고요? 배경은 어디에요?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남자아이인데 뭐 하는 아이? 톨부스를 찾는 아이, 발견하게 되는 아이죠. 그다음에 이번엔 톨부스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사가 하나는 보이를 꾸며주고 하나는 톨부스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는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또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초간단어들은 It is about a boy. 이게 답니다. 그 책은 어떤 남자아이에 대한 책이에요. 남자아이도 어떤 남자아이나 톨부스를 찾고 톨부스는 톨부스인데 어떤 톨부스입니까? 그를 데리고 가죠. 어디로? 미지의 나라로 하면 되겠죠. Unknown land. 그러니까 미지의 나라로 그를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톨부스... 뭐 여기 돈 냈더니 그러면 여기 돈 냈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자 했는데 미스테리한 장소로 가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더 북 대신 계속 오고 있고요. 더 북 is full of adventures and the characters are described very well. 그래서 이 책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득하고 모험이 가득하고 또
정말 모대어져 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내가 아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described very well. 매우 잘 묘사가 되어져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책이다. 유시,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부분들 뭐뭐다. 일단 뭐또 등장인물은 보이가 나오고, 그다음 톨부스 발견했는데 톨부스에다가 돈을 냈더니 얘가 언던랜드로 가게 됐고, 언던랜드에 가서 뭐 하게 되는 것들, 그쵸, 겪게 되는 어떤 모험, 그쵸, 뭐 판타지 소설인 거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종류의 책인 거죠. 그 다음에 책의 특징은 캐릭터가 아주 very well하게 described,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죠. 이 책을 아직 안 읽은 여러분들한테 You should definitely give this book a try. Give it a try. 한번 해. Give it a try. 한번 해보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Definitely의 뜻은 확실히. 됐습니까? Okay, surely in the show. You should surely, definitely. 확실히 한번 이책 읽어봐야 돼. Give it a try. This book is so interesting. 대 속에 또 나오고 있죠. 매우 재밌다. 그래서 that you won't want to put it down. Put down. 뭐하다? 내려놓다. 내려놓고 싶지 않을 거야. 한번 잡으면 끝까지 나처럼 2시간 이내로 읽게 될 거야. 이어 동사죠, 이거? 이어 동사의 목적어, 이시 여기 있다는 건 중학교 때 문법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complete sentences use the same structure as above. 뭐, it was so cold, 추웠다, 밖이. That we didn't go outside, 안 나갔다. 뭐. The building is so tall. 건물이 엄청 높죠? That I was nervous on top of that. 그래서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긴장했다. One of my friends is, 친구 중에 한 명. 뭐, one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죠. 매우 작아서, 그래서 that she is cute. 그래서 she가 누구예요? 네? 모르겠다. 거짓말 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the sentences in the main text within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이런 게 있었던 걸 찾아라라는 얘긴데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 매우 어때서 그래서 어땠다가 있었나? 어디 뭐 내용이 뭔데? 아, 할수 있었다. 여기 어디 있겠죠? 밑에 있어? 여기 있네. 됐습니까? 아유, 뭐, 온데다 발라놔가지고. With his assistance, with Washington's assistance, Emily also studied her higher mathematics and engineering so hard that she became,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became an expert in them without ever going to, 대학 안 가고 전문가가 됐다고 이런 얘기 했었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 2. 두 번째 포인트는 부정어의 노출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read a note, 뭐 쪽지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to the building manager, 글의 종류는 letter죠. 편지 글이고요. 그래서 building manager에게, 건물 관리인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From the resident가 뭐죠? 거주자죠. 501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building manager한테 뭔가 요청사항을 썼겠죠. 그쵸?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든지, 뭐 옆집에 살고 있는 구명인 씨가 맨날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놔서 시끄러우니까 좀 나중에 만나면 좀 뭐라고 해주세요. 뭐 직접 안 하면 싸우게 되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뭐그 얘기 나오네요. My next door neighbors 나오네요. Okay, my next door neighbors have dogs that always bark a lot early in the morning.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를 쓰는 거다? 뭐야? Complaint가 들어있는 거죠. Complaint가 불평사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갖고 있는데, 옆집 사는 이웃들이 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는, 많이 짖는 거죠. 관계사고로. 뭔가 earl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독스니까 팩트일지라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항상 아침 일찍. A lot의 뜻은 much의 뜻으로서 많이란 뜻이죠. 많이 짖는. 아침 일찍마다 많이 짖는 개를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they moved in,
Never have I had a good night's sleep. Okay, since의 뜻은 때문에 아니죠. 이후로죠. 이후로 됐습니까? They는 my next door neighbors 되셨고요. Okay, 그들이 moved in 이사 들어온 이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적인 용법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얘는 현재 완료 시제 이 부분에 시제가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의 완료형은 계속적으로 never have I had a good night's sleep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도치인데요. 일단 도치는 크게 보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강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절하못 잤어 뭐 이런 느낌이죠. 한 번도 내가 Have I had a good night's sleep? 저 밤잠을 저 제대로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이사 온 이후로 잠을 뭐 개들이 짖는 소리, barking 사운드 때문에 그래서 잠을 설치고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정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부정어에 도체 안 받도록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I have never had, I have never had a good night's sleep 되죠. 그래서 이제 I have had가 돼요. 기본적으로 I have had입니다. 동사 부분이 I have had고, 요 사이에 never가 일단 있었는데, I have never had 이렇게 되는 건데요. 현재 완료 시제에 not 넣을 때는 have not 만들면 되는 거죠. have not 자리, not 들어갈 자리에 never 넣은 거고요. never가 강조받으려고 앞으로 가니까 뭐가 딸려 나왔다? have가 딸려 나가는 거죠. never have I had a good night's sleep. 그 다음에 more precisely 연결어죠. 뜻이 뭐니까? 더 정확히,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more precisely는 뭐 역할은 in additionally나 moreover처럼 뭔가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Not one morning have I been able to sleep past five.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이 sleep past five가 뭔 소리예요, 이거? 오케이 5시 지나서까지 잔다 새벽 5시 이후로 잔다 이 뜻입니다 앞에 sleep past 5니까 새벽 5시 이후로 잠을 잔다는데 그 앞에 보니까 not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not이 끌려 나갔습니다 not이 이제 강조하려고 나온 거예요 not one morning 그러니까 단 하루 아침조차 그러니까 한 번의 아침조차도 예외 없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Okay. Have I been able to sleep past five? 그래서 단한 번의 아침도 예외 없이 맨날 아침마다 뭐, 이거 every morning이라는 의미입니다. Have I been able to sleep past five? 5시 이후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쯤 뭐그 전이나 하여튼 막 짖기 시작하니까 한번더 5시 이후로까지 그러니까 5시부터 계속 개짖는 소리에 깨가지고 맨날 출근하기 전까지 나머지 잠을 설쳤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more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면 more precisely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치 안 받은 문장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그러면 도치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one morning 앞에 놔둘 수도 있죠 one morning I haven't been able to sleep past five 해도 되겠고 그때는 one morning을 뒤로 보내서 I haven't been able to sleep past five one morning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계속 have been able to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계속해서 그랬단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이 사람 저 부정어 도치 되게 좋아하네 Not only did I explain the problem to the couple But I even suggested solutions.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explain the problem 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suggested solution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explain the problem to the couple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해결책을 suggest 같은 말 본문에 필요시 하는 뭐였어요?
proposed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치 안 받은 문장으로 이 부분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not only explained 여기 이리 붙죠 다시 더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but also 할 수도 있고 but also 같은 경우에 also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꼭 not only 나오면 무조건 but also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but만 있어도 but also의 뜻이고요 그래서 I not only explained 이 말이죠 I not only explained the problem to the couple 뭐, 이 부부, 이 네이버스가 커플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웃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 부부죠, 부부. 부부에게, 그 부부에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 even 심지어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한 걸 수긍하고 그대로 했다면, 누구에게 보낼 일이 없어? 빌딩 매니저한테 레러 보낼 일이 없는데, 이 제시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까지 가는 거죠. 빌딩 매니저한테 편지 보내는 거. 일단 I love dogs. 이 사람 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만 Little did I know that I would end up hating dogs because of this.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난 거의 아는 게 없었다 이 말이죠. 난 거의 아는 게 없었다. 그 다음에 end up doing 보입니다. end up 보이는데 end up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몰랐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몰랐었다, 뭐를 dead er를 몰랐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dead er를 몰랐었다. 그럼 dead er의 뜻이 내가 결국 뭐 하게 된다? 그렇죠. 결국은 걔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는. 그걸 이제 우리말스럽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내가 걔를 싫어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걔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지금은 걔가 막 점점 싫어지고 있던 얘기죠 because of this는 지금 이제 걔가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이 complain 한 내용이죠 뭐 아침 이른 아침마다 걔를 지겨워서 막 잠을 못 자는 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걔를 결국은 싫어하게 될 거라고는 거의 생각조차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머지 부정어의 도치 같은 경우에는 티가 확 납니다. 예를 들어 뭐 네버가 있죠. 여긴 not이 있죠. 여기 not이 있죠. 근데 여기는 왜 부정어의 도치냐.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little이나 few하는 뭐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not이 있다. 뭐 이런 게 hardly나 seldom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hardly나 seldom이나 이런 것들을 뭐 without 뒤에 명사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마찬가지 도치가 되면 부정어의 도치처럼 뭐 만약에 그냥 일반 동사만 있다면 일반 동사 속에 숨어 있던 do나 does나 did를 끌고 와야 되고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 같이 have plus pp가 있는 경우에는 have가 끌려나간다. be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be 동사가 앞으로 끌려나오겠죠 주어 앞으로. 그러니까 never 뭐 never am I 뭐 happ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be 동사가 있는 경우 도치되면 난뭐 절대로 행복해 본 적이 없어를 도치시키면 never am I happy 이런 식으로 도치될 겁니다 okay please help me clear these matters up okay 그럼 여기 clear의 품사가 뭐겠어요 당연히 동사인거죠 동사 그리고 clear up이 보이죠 clear up 뭐 하다고 그쵸. 그러니까 확실하게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확실히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solve의 의미인 거죠. solve this matter. clear up이 solve의 의미로 쓰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clear가 이꼬라진 건 help가 설명해 주죠. to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 please help me to clear this matter up. 오케이. clear up도 마찬가지 이어 동사니까 이 경우에 얘를 안 만기로 봤자 it을 바꾸면 it이나 this나 이렇게 바꾸면 clear this up. 해야 되죠. 사이에 낀 가야 되는 거. 하지만 this matter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도 되는 거. Please help me clear up this matter.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I expect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빠져나왔죠. Little did I expect. 여기까지 일단 뭔 뜻입니까? 그렇죠. 거의 기대하지 않았어. 데디아를. That I would ever meet him again. 내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거의 기대하지 못했다. 매우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다. 놀라서 매우 서프라이즈드 했다라는
unexpected meeting이 일어났다. Never have I had such a terrible experience. 그래서 내가 절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져본 적이 없다죠. 무엇을? 그러한 끔찍한 경험을. 뭐에 대한? 식당에 대한 말이죠. 식당 최악이었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최악이었어라고 아주 강조해서 도치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not only did she win the race, but she also broke the world record. 그래서 그녀는 뭐 했을 뿐만 아니라 win the race 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했다. 세계 신기록까지도 갱신했다, 깼다.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 오케이, 그러면 도치된 건몇번 맞나 봤습니다. 뭐몇 개만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더라? 리틀이 있었는가? 아닌데? 어? 아, 그래서 나눌리 거기 있었죠, 그쵸? 한번 찾아 나눌지. 제일 뒤에 있었나? 거의 마지막에 있었네. 아, 여긴 마지막 문장이에요. Not only did they prove,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did가 앞으로 빨려 나왔으니까. Not only they proved, 춥습니까? 선풍기 바꿀까?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여기로 가볼까요? 154쪽. 예. 가위. Get to know the world. Get to do 하면 뭐예요? Get to do. 점점 뭐뭐 하게 되다. 뭐이 뜻입니다. 제가 Get to do 하면 점점 뭐뭐 하게 되다. 점점 세상을 좀 알아가 봅시다. 그런 얘기죠. Look at the pictures and match them to the prescriptions. Prescription이 뭐예요? 아, 참, 디스크립션이네. 미안합니다. 예, 묘사죠, 묘사. 프리스크립션은 약 처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픽처들을 보고 매치 맞춰봐라. 댐 뭐랑 맞춰봐라. 묘사해준 것과 맞춰봐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랜드마크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게 갑자기 나왔냐면 앞에 랜드마크가 나왔기 때문에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Get to know the world잖아. 세상을 점점 가봅시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랜드마크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Right T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Cordilleras? Rice Terrace는 뭐예요? 계단식 논을 Rice Terrace라고 합니다. 계단식 논.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거죠. 코딜러 무슨 단어인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거는 어느 동네에 있는 고유명사네요. 필리핀에 이런 코딜러라스라는 대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산지에서 농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라이스 테라스를 만들었겠죠. 라이스 테라스를 하면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물을 공평하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모스크 인 말리. 말리에 있는 모스크는 어느 종교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이슬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한참 싫어하는 종교죠. 니네 나라로 가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윈드밀스. 윈드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죠. 그니까 윈드밀 풍차를 윈드밀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는 동네 이름이 킨더즈지. 네덜란드 말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these were carved out of the slope by the Infugao people 2000 to 3000 years ago without the aid of machinery.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뭐 됐답니까? 조각됐다. 그렇죠. 재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를 재료로? 경사면에다가 깎아서 만들었다. 뭐 이거 뭐 고유명사겠죠. 어떤 뭐 부족명이겠죠. 언제? 2000에서 3000년 사이에, 전 사이에 뭐 없이
기계의 도움 없이 뭐예요? 에이드 헬프죠. 헬프. Without the help of machinery. 상가 뭐로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노동력으로 이거 다 만들어놨던 얘기고. They created these level steps. 오케이. 그래서 스텝의 뜻은 오케이. 여기서 그 계단이라는 뜻이죠. 계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레벨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레벨의 뜻이 이 뜻이면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이분이나 플랫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니까. 근데 이분이 짝수란 뜻도 있죠. 조금 홀수는 뭐였어요? 코드였죠. 됐습니까? 뭐 이런 단어들. 고등학생들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죠. 이거는 이때는 이 뜻이 지금 현재 뜻일 땐 반대말은 아닙니다. 얘가 짝수라 뜻일 때의 반대말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데이는 인퓨가오 피플이죠. 인퓨가오 족들이 이러한 평평한 계단들을 만들었는데 so that 주어동사니까 뭐를 나타내는 절? 그렇죠. 부사적인 절이고 의도를 뭐뭐 하기 위하여서죠. so that the people could plant rice. plant의 뜻은 여기서 심다죠. 심다. 그래서 그이 종족이 뭐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이스를 플랜트 할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뭐 답은 이제 뻔해졌죠. 라이스 테라스죠. 나머지 부분들. 오케이. 자, 근데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소댓인데 이 소댓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소댓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if these were laid end to end, they would stretch halfway around the world. 와우,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레이드에 대한 얘기. 그렇죠. 레이가 3단면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 하죠. 뭐 이거 나오면 뭐또또 라이도 알아줘요. 라이 레이 아이고 어디 갔어. 레이 레인이죠. 이건 라이 레이 레이 뭐, 라이가 또 거짓말할 때는 규칙 변화합니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 정리하면 이건 눕다죠. 눕다 자동사 눕다일 때 라이 뭐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이 뜻일 때 같은 말은 푸신 거죠. 풋. 못하니까. 그니까. 수동태로 쓰여야 됐으니까. 만약에, 디즈는 디즈 스텝스 됐습니까? 디즈 레벨 스텝스 대신 온 겁니다. If these step levels were laid. 그래서 놓여진다면 수동태인 거죠. 얘들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놓여 펼쳐진다면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평평한 스텝들이 쭉 펼쳐진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쪽 끝에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펼쳐놓는다면 stretch 뭐하다? 펼치다도 펼치다 뻗다 reach의 뜻이죠. reach 닿다. 오케이. 그래서 these steps 이 계단들이 뭐하겠다 닿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절반이죠. 그렇죠. 지구 한 바퀴의 절반 정도까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길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놀랍네요. Okay. It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engineering achievements of all time. 그래서 저 여기 나오는 뭐이 랜드마크에 대한 얘기죠. 이 Rice Terraces. 그래서 이것은 뭐 한답니까?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뭐 원어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취 중 하나로 여긴다.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좀더 사실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선생님이. 자, so that 주어 동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 so that이 그냥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그냥 so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문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습니까?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hese are located 이것들이 뭐 하답니까? 위치에 있다는 거죠. placed의 뜻이죠. 그렇죠. In a region that is at risk of flooding because it lies below sea level.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위치에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답니까? 그렇죠. 지역에 위치하고 있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 risk of의 뜻은 위험성이 있는 뭐뭐의 of 이하의 위험성이 있는 이란 뜻이죠. 뭐 요거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A region at risk of flooding. 뭐의 위험성이 있는? 그렇죠. 범람에서 물이 차들어올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이것들이 위치하고 있다. Okay, because it에 대한 얘기. The region 대신 왔죠. 그 지역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is located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because it is located below sea level. 어디 이하에? 그렇죠.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at risk of flooding in region입니다. 뭐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네덜란드죠. 여기까지 봐도. Okay, during the 13th century, regular flooding became a big problem. 그래서 during 뒤에 건너왔죠. 뭔가 13세기 동안 뭐가 주기적인 홍수가 뭔가 주기적인 periodic 이 뜻이죠. periodic flooding. Regular became a big 커다란 골칫거리가 됐고 하기 위하여겠죠.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이에 대한 얘기. Regular flooding 대신 왔죠. 그래서 prevent A from doing.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지금. 그래서 periodic flooding이 happen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19 of these structures were built to help to drain the excess water. 그래서 뭐가 이러한 구조물들 중 19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건설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데 지금 풍차가 이거보다 많은데 최초에 19개가 만들어졌단 얘기입니다. 풍차 19개가 뭐 하기 위해서 드레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죠. 드레인 뭐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레인 하면 이제 물을 배수라고 하면 됩니다. 배수를 돕기 위해서. 배수를 돕기 위해서. 엑세스의 뜻은 초과되는 이 말이죠. 초과되는, 과잉되는, 넘치는. 그러니까 과잉된 물을 드레인하기 위해서 드레인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윈드밀 중에 19개가 최초에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얘가 펌프로 물 빼는 거. 그러니까 펌프는 이제 전기로 작동하고 얘들은 뭐로 작동해요? 윈드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Okay, the region has been 그래서 과거부터 여기 보니까 since가 나왔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후로 지금까지죠. World Heritage가 뭐예요? Heritage 유산이죠. 유산.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 유산 사적지 또 랜드마크를 얘기하는 거죠. 랜드마크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가 쭉 되어져 왔다 이 지역이. 예. 과정 프로세스 PROCES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world's largest mud brick building. 이것이 뭐다? 가장 큰 진흙으로 만든 벽돌 구조물이 말이죠. 그니까 재료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드브릭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죠. 그걸로 만들어진 거다. Rain, moisture, and temperature changes cause cracks and remove mud little by little from the wall.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가 뭐랑 뭐가 비와 습기와 그리고 기온의 변화가 뭐를 일으킨답니까? 그렇죠. 금을 만든단 말이죠. 금가게 한다. 그러니까 cause cracks, 금가게 하고 그리고 또뭐안 됩니까? 진흙을 제거시키는 거죠. 얘가 뭐로 만든 건데? 머드로 만든 건데 머드가 없어진단 말이죠. little by little의 뜻은 그렇죠.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gradually가 있죠. 서서히 뭐로부터? 벽으로부터 gradually from the wall 서서히 벽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건물이 서서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Okay, to keep it from falling apart. Fall apart. 뭐 하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fall. 넘어져서 분리되니까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doing 또 보이죠? 그렇습니까? prevent A from doing과 똑같은 keep A from doing. 근데 뭐 알겠지만 keep A doing은 뭔 뜻이야? 그래서 A가 계속하게 만든 거니까 조심해야죠. from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달라지죠. 오케이.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he community repairs. 오케이. 그래서 annually의 뜻은 그렇죠.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yearly가 있죠. 매년마다. 그렇습니까? 매년마다 buildings walls를 건물의 벽을 뭐 한다? repair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겠죠. 말리에 있는. 딱 봐도 뭐 머드로 만든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 부분 끝을 냈고요. 두 번째 부분. 잠깐만, 프린트 있는 거좀 정리 좀 하자. 오케이. 그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Though many people expressed concerns and tried to dissuade them, saying that Christian wouldn't remember them, they pushed ahead with their original plan. 오케이.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뭘 표현하지만, 걱정을 표현한단 말이죠. 와,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do가 들어간 게 비록 그러니까 누가 뭘 하자 했겠죠. 뭔가를 합시다 했을 거야 이 앞에. 어떻게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걱정되는데. 그다음에 dissuade의 뜻은 뭐라고? 그렇죠. 말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persuade 들어가는 말로 persuade도 있죠. 그렇죠. persuade는 설득하다고. dissuade는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persuade는 하도록 하는 거고, dissuade는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키가 되는 게 them인 거죠.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앞에 분명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하지 말지라고 애쓰는 거죠. 말리려고. 뭐라 하면서죠. 이건 이제 saying 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 대디아의 saying을 하는 사람은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many people이죠. 그렇죠? 여기 나온 them이 아닌 겁니다. them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뭐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 우드 리멤버 댐. 이 댐은 또이 댐인 거죠. 누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뭐 하지 않을 거라고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okay. They push the head. 그들이 뭐 합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뭘 가지고서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이스 어쩌고저쩌고 앤존 랜더 얘들이 앞으로 나올 데이인 게 뻔해 보이죠. 뭘 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Were two Australian travelers. 그래서 두 명의 호주 출신 여행자들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1969년도에 they bought a lion club. 뭘 샀냐면 lion club이라는 걸 샀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London Harrods Department Store. 그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 lion club이 여행자가 뭐 어쨌든 뭐 런던에 있는 해러드 백화점 가갖고 뭘 샀어요. After taking the lion home. 아 진짜 라이언이군요. 아 lion club이 아니고 컵이군요. 컵. 예, 컵은 맹수의 새끼를 컵이라 하죠. 그러니까 뭐 베어의 새끼라든지 타이거의 새끼를 컵이라고 합니다. 사자를 1969년도에 백화점에서 사자를 팔았어? 새끼 사자. 어쨌든 사갖고 after taking the lion home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they named him Christian. 여기 크리스티안이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름 붙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한게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They became good friends with 여기 they는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And would wrestle and play ball with him, with Christian이죠, lion이죠. 그래서 뭐 하곤 했었다. Used to 대신 쓰인 woul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would는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는 would입니다. used to.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뭐 친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레슬링도 하고 레슬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드 조동사 우드에 걸리니까 동사 원형이 될 수밖에 없고 강 크리스티안과 같이 공놀이도 했습니다. 아직 2번도 들어갈 리가 없죠. 얘들이 뭘 하려고 한게 없죠. 얘들이 뭘 하려고 한건 말릴만한 건 사자를 사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건데요. 그건 맞지만 뭔가를 기억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얘들이 오리지널 플랜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딘가 들어가려 그러면 얘들이 생각 이 두 사람 여기 나오는 투 트래블러 얘들이 뭐를 원래 하려고 했는지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one year later, however, the two men had to send Christian away to live in the wild due to his increased size and the cost of his care. 뭐 이런 일이 생겼죠. However,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행복하죠. 근데 이게 떴으니까 뭔가가 다른 일이 생긴 거죠. 근데 1년 뒤에 그런데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헤드2가 나왔으니까 헤드2가 나오면 뭐를 의미하는 물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다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헤드2 그러니까 해야 했었는데 안 했다는 뭐 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하면 should have pp를 쓰죠. 그렇죠? 그렇죠? 해야 했었는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해가지고 후회하는 거고 had to do는 해야 했고 했다 이겁니다. 그니까 근데 보냈나요? 뭐 보내야만 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멀리 뭐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멀리 보내야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the wild의 뜻은 야생 상태에서죠. 야생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크리스티안이 생략된 무의미상의 주어로 사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뭐 때문에 크리스티안의 그렇죠. 증가된 크기와 그 다음에 뭐 비용이죠. 뭐의 비용? 뭐 크리스티안 데스니 맞죠. 이건 지칭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뭐 또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돌보기 위해서 뭐 먹이 뭐 맨날 하루에 삼시세끼 맨날 닭 주고 뭐 고기 사주려고 그러면 맨날 고기만 먹을 건데 야고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좀 먹어라 이러면 안 먹겠죠 당연히. 맨날 고기 사줘야 되죠 삼시세끼. 오케이. 그래서 그 보세요. 보냈잖아요. 됐습니까? 해야만 했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One year after they sent him to Africa. 이 사람들이 plan to visit Kenya where their lion now lived. 됐습니까? 여기네요. 답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년 뒤에 말죠. 그들이 뭐 보냈죠. 아프리카로. 그렇죠. 보낸 여기에 얘는 이겁니다. 합니다. 요렇게도 요렇게 그들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낸 1년 후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보내고 1년이 흐른 후에 관계사 where가 생략됐습니다. One year after 참 when이 생략됐습니다. One year after when they send him to Africa 이렇게 그들이 아프리카로 보낸 1년 후에 one year를 꾸며주는 when이 생략됐습니다. 그들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낸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plan to visit 방문 계획을 세운 거죠. 케냐 방문이죠. 그 다음에 또 관계사 또 떴죠. 그래서 앞에는 관계사 when이 생략했고 뒤에는 관계사 where를 생략 안 하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ived in이라면 얘 위치로 바꿔 써야 되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뭐 시잘데기 없는 장난 안 치겠죠. 근데 치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where 있는데 여기 in 이런 거 보면 아 바로 틀렸다는 걸 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their lion은 크리스티안이죠. 크리스티안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케냐를 방문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seeing them 크리스티안이 이 two traveler를 보자마자죠. 이거 as soon as 잘 했네요. as soon as Christian saw them 입니다. 원래대로 좀 친절 버전을 바꾸면 as soon as 또는 right after Christian saw them 보자마자 immediately recognized his former owners. 그래서 former의 뜻은 이전의 전임의 라는 뜻이죠. 얘는 이 녀석 이 단어의 특징은 얘는 뭐긴 한데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 대 어떻게만 쓰이냐면 얘는 뭐 한정적으로만 쓰입니다. 그 말은 얘는 비동사랑 같이 쓰이지 않고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쓰는 겁니다.
뭐 그가 전임자야 이런 거 하니까 he is former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전 주인을 여기 뭐 former owners가 아까 나왔던 이 에이스 뭐 버크인가 그다음에 랜덜이죠. 존 랜덜 이 사람들을 바로 즉시 또뭐 immediately가 있으니까 여기 as soon as가 자연스러운 거죠. immediately의 뜻이 즉시죠. 즉시 그렇습니까? 즉시 알아봤다. 보자마자 즉시 알아봤다.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s soon as가 없더라도 as soon as가 보임 immediately 같은 말 때문에 as soon as가 들어가기 딱 좋은 거죠. 물론 when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immediately하고 맞추려면 누가 뭐뭐 하자마자 즉시 뭐뭐 했다가 잘 어울리죠. 즉시 알아봤다. And they gave the two men a warm welcome. 희한한 놈이네요. 그래서 뭐 트래블러들에게 또 아주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뻔하죠. 어택킹이죠. 뭐 중학교 문법도 아니고 instead of attacking the man like a wild animal. 그래서 야생 동물처럼 그 남자들을 뭐 하는 대신에 공격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warm welcome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오는 거죠. Hugged them and acted as if he were a house cat. 그래서 그들을 안아줬고 그리고 자 as if 가정법 과거죠. 자 다른 가정법하고 다르게 as if 가정법의 특징 그냥 if 가정법이라든지 I wish 가정법이라든지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if 가정법 과거나 I wish 가정법 과거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들이 분명히 이제 어떤 다른 절하고 같이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대절이 오고요. 대절이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 경우에는 뭐 주절이 오죠. 구분되는 점이 as if 가정법은 이러한 그냥 as if 가정법 과거는 과거까지 넣어서 설명하면 as if 가정법 과거는 다른 가정법 과거랑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만나본 이러한 가정법 과거들은 전부 다 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야.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죠. 현재나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데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랑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전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에 인 것처럼 이라는 거죠. 과거에 였었던 것처럼. 지금 설명한 건 뭐냐?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도 항상 따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현재나 다른 그러니까 여 근처에 뭐 쉼표하고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다른 동사가 나오고 얘도 위시 같은 경우 대시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부 다 항상 고정돼서 현재나 미래에 이룰 수 없는 일이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주절에 있는 동사 눈치를 보고 그 시점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엑키드가 과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as if 가정법 과거인데 이게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엑키드랑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히는 크리스티안 대신 왔고요. 그리고 행동했다. and acted as if Christian were a 여기에 were가 오는 것도 was가 오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were가 와야 된다는 거. 집고양 마치 그가 과거의 집고양이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웬만하면 시퍼볼 건다 받는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많습니다. 왜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는 없네요.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석만 해주고만 끝났겠네요. 그래서 2번. 자, 지칭이죠, 지칭. 지칭 구분하기. Dogs clearly pay attention to human language. 오케이, 그래서 개들이 어찌 뭐 한답니까? 그렇죠. 분명히 집중 안 되죠. 분명해, 이 말이죠. 분명히 pay attention 하고 있는 거 확실해. 인간의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오케이, 근데 보시 볼수 있지 떴죠? But do they really understand words or only tones of voice?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뭐 하는 걸까?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뭐를 이해하는 걸까? 목소리에 어조. 저 사람이 뭐야 시켜! 이러면 그렇죠? 그만 들어!
뭐 이러는 건지. 됐습니까? 그만 줘라. 이러는 건지.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건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걔들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조, 저 사람 뭐 목소리가 뭐 어떤 어조의 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뭐 했다, 그죠? 최근에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죠. In a recent study에서 researchers trained pet dogs to lie still inside of a brain scanner. 오케이, 그래서 뭐 train A to do죠. Train A to A가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겠죠 뭐. 오케이, lie의 뜻은 뭐 개그고 거짓말하다 하라고 훈련시킨 건 아니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연구원들이 저 애완용 강아지들에게 뭐 하도록 누워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Still inside of a brain scanner. 어디에서 어디 속에 뇌 스캐너죠? 그렇죠. 뇌 활동을, 뭐, MRI 같은 장치겠죠. MRI나 CT 같은 장치 속에, 가만히, 여기에 스틸, 아, 이거 스틸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스틸은,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뜻은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lie still 하면 가만히 누워 있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 그리고 내용상 어티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여기는 저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걔가 어떤 상태이다? 가만히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들이 어디에 가만히 누워 있도록 브레인 스캐너 속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을 드리기 시작하네요. Lying come inside. 여기 come의 의미가 still인 거죠. come의 내용상 의미가 뭐 lying come inside. They heard meaningful words sometimes in a happy tone and sometimes in a neutral tone. 그래서 일단 뭐 neutral의 뜻은 중립적인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만히 안내 brain scanner 내에 누워 있는 채로 개들이죠. dogs죠. 걔들이 뭐를 들었습니까? 의미가 있는 말 들었죠? 그렇죠. 근데 때때로는 아주 행복한 어조로, 그리고 때때로는 중립적 어조로, 아이고 착한 놈,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놈, 이런 소리도 들었다가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놈, 이런 식으로도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ey also heard meaningful words while listening to words. 그렇죠. 뭐 이어지는 거네요? 아, 아니네요. 그렇죠. 그는 또 meaningless words네. 미안합니다. 마음이 막 지맘대로 하네요. 의미가 없는 단어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는 거 앉아! 이렇게도 듣고 앉아! 이렇게도 듣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le listening to the words, 이번엔 친절 버전의 분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되는 거죠. 뭐 생략된 말은 while dogs were listening to, 듣는 동안 the dogs processed meaningful one in their brains left hemisphere regardless of tone. 오케이, 그래서 processed, 걔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한 단어들을 듣는 동안 걔들이 processed, 처리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처리했다,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다, meaningful, 그렇죠. 의미 있는 단어를, 의미 있는 단어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단어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하는 게, 브레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온 정보를 뭐예요? 프로세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란 동사를 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re, 어디에서란 얘기죠. 어디에서 좌 헤미스피어의 뜻은 반구를 얘기하는 거죠. 반원형, 원의 반. 뇌가 이제 좌뇌, 우뇌 있는데 좌뇌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좌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단어를 처리했다. Regardless of ton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조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얘들이 뭐 한다? Understand the words 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eans 뭐 안 봐도 그 얘기 하는 거네요. They recognize the individual words and not only the tone in which they were said.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좌뇌에서 처리했다 라는 얘기는 좌뇌를 보고 논리내라 그러죠. 좌뇌를 논리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뇌를 감성내라 그러죠.
그렇죠? 뭐 그런 거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좌뇌가 뭔가 논리적인 걸 처리하는 거고 우뇌는 어떤 감정적인 걸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좌뇌에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약간 논리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들이죠, 개들. 개들이 인지했다. 뭐를 인지했답니까? 각각의 단어를 인지했다는 얘기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understan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understood individual words 앞에 나왔던 거 recognize 대신에 okay, and not only the tone 뭐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조뿐만 아니라 어조는 어조인데 여기에 대인은 individual words네요. 그렇죠 여기에 얘가 individual words가 될 수밖에 없는 적 가장 대표적인 히트는 바로 이거죠. 그쵸. 됐습니까? 개들이 말 되어졌습니까? 말이 말 되어집니까? words가. 그래서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뭐 되어졌던, 들렸, 여기에 이게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들렸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단어들이 들렸던 어조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돌소가 먼저 나오는 이런 구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보돌소가 앞에 가 있는 이런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recognize individual words. 그러니까 이거를 뭐좀 우리에게 친숙한 어순으로 바꾸면 this means not only they recognized 하고 얘를 먼저 넣고 얘를 이렇게 뒤로 가는 게좀더 그다음에 but을 넣어서 this means they recognized not only the tone in which they were said the individual 써야 되네 individual words were said but also individual word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각각의 단어를 인지했다, 이해했다라는 사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formed 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딱 나오면 얼른 얘 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분사구문이가 눈치챘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받은 거야? 정보를 받는 거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받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informing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 문제에게 딱 좋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 내기 딱 좋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informing이 아니고 informed가 맞다라는 걸 알려면 뭐 파악도 돼야 되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파악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적으로 위가 앞에 있으니까 위가 알려주는 건지 우리가 정보를 받는 건지를 내용 파악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내용 이걸 해석해 보면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돼야 되니까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사구문에서 뭐 많이 나오는 거 ED형이냐, ING형이냐 많이 내는 겁니다. 일단 내용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는데 뭐에 이러한 연구의 말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런 연구 결과를 알게 되어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게 되어서 알고 난 다음에는 일 수도 있고 뭐 비록 알게 되었지만 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오픈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we shouldn't use a cheerful voi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쾌활한 목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When we tell our dogs. 그래서 뭐? 우리가 뭐할 때? 개들에게 말할 때, they are going to the vet. 그들이 뭐할 예정일 때? 그렇죠. 수의사에게 갈 예정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의사에게 갈 예정인데 애들한테 막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 금지하고 있잖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마지막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란 얘기죠? 왜 이러면 안 된답니까? 왜 이러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가 좋겠네요. 그렇죠? Informed of the result of this study 했기 때문에 we shouldn't use sharp voice when we tell our dogs they are going to the bath.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까? 어차피 알았어. 뭐라고? 어차피 알았어. 어차피 알았어. 그리고 어차피 없고 알고 나면 이건 상관없잖아. 그랬는데 굳이 슈던트라고 해서 금지의 슈퍼에 말을 했었어. 아, 써선 안 돼, 얘가. 왜? 왜 써선 안 된다니까? 자네가 먼저
전해가 망가져서 내가 망가진 기회가 된다? 자, 우리 뽀삐 이제 주사 맞으러 가야지 막 이러면 내가 다 알아. 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은 개면 산전수전 다 갖고 온 개면 아 근데 저, 그러면 배신감 느끼겠죠 개들이.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걔들이 어떻게 했어? 이 새끼 이거 나 아프게 할 거면서 어? 저 봐라 목소리 봐라. 어? 와씨 나는 지금 막 덜덜 사지가 덜덜 떨리고 막 어? 미치겠는데 목소리 봐라 막 이런단 말이고. 어?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의 글 쓴 사람 내용 자체가 걔를 매우 인티미트한 존재로 여기고 어? 걔들이 다 니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걔를 너무 뭐 말 뭐 갓난아 애기 다루듯이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쭉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 그, 뭐야? 아, 어법상 알맞게 고쳤어라? A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조그만 A 세 번째 줄에 아, 캄? 그래서 calmly. 그래서 왜 calmly죠? 어찌하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다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informed는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러면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바꾸는 once죠 그쵸? 그렇습니까? meaningful once 해야 되죠. 왜 원스 해야 되냐면 그 뒤에 보면은 여기에 데이가 나오잖아. 데이 그렇죠? 데이가 나오고 있어. 그렇죠? 여기 앞에도 그리고 또 아니 거 멀리 너무 멀리 갔다. 여기 있네. 그렇죠? 원스 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잖아. 그렇죠? 이수로 받을 이시나 단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동안 걔들은 뭐를 의미 있는 단어들을 단어의 의미를 처리했다. 좌뇌에서. 그런 것들 있고요. 얘는 뭐, 낼 거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은 지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어법에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스틸. 여기, 그러면 여기는 캄이고, 여기는 calmly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Lie calm이고 여기는 lying calmly 해줘야 되겠죠. 아, 여기는 calm을 써도 되고 calmly를 써도 돼요. 얘는 약간 좀 컨트롤러스하다. 아 여기에 만약에 근데 이 의도대로 하면 여기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calm을 써도 되는데 여기에 calmly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쓴다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calm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 calmly로 써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eaningful words sometimes in a happy tone and sometimes in a natural tone. They also heard meaningful words while. 여기는 ing형 분사고요. 여기도 ing형 분사고요. 여기는 ed형 분사고요. 그래서 걔,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걔들 대신 왔고 걔들이 누워 있는 거죠. 얘들이 라이를 걔들이 라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while listening 할 때 얘들도 걔들이 듣는 거죠. 그냥 분사 구문 가지고 문제로 변형시킬래. 이거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100% 분사 구문 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왜 ing형이고 왜 ed형이 돼야 되는지 가지고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인폼드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얘기드리면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보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돼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갈 말로 gamblers ruin is a situation gamblers face in casinos. 오케이. 그래서 ruin의 뜻을 보면 이게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갬블러는 일단 뭔데? 도박꾼들이죠.
뭔가 도박꾼들이 뭐 파산하는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쌍따옴표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유행어나 어떤 뭐 심리학 관련된 용어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언어, 어떤 텀으로 용어로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텀이죠, 텀. 어떤 뭐 관련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뭐 텀이라든지 뭐 사회과학 인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 용어 중에서 gambler rui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어떤 상황에 대한 거죠. 누가 뭐 하는 도박꾼들이 저 맞이하게 되는 카지노에서 뭐 도박하는 도박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갬블러스 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이 갬블러스 루인이 뭔지를 뭐 하는 설명글이죠. 맞습니까? Casino games such as blackjack, roulette, and slot machines do not offer a 50% chance of winning. 그래서 이제 뭐, 와 같은 블랙잭이나 룰렛이나 슬롯 머신 땡기는 거죠. 이와 같은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들, do not offer. 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뭐 50%의 승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뭐 뭐 원래 결국 뭐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 하거나 뭐한 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거나 따거나 못 따거나 이걸 보면은 사실은 50대 50일 것 같은데 절대 그 숫자로 보면 뭐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전체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뭐 여기에 1이면 여기에 한 100만쯤 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In other words,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면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달리 설명하자면 the odds are in the casino's favor. 그래서 여기 the odds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즈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오즈가 있는데 누구 편에죠? 누구 편에? 누구 편에 있다? 카지노 측에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카지노 운영하는 사 쪽에 그러면 오즈의 뜻은 뭐가 어울립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역경이 아니고 possibility.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왔던 chances의 뜻으로 쓰인 거죠. chance의 의미인 거죠. 내용상. 그래서 여기에 카지노의 측에 라는 뜻입니다. 카지노 편에 이 뜻입니다. 카지노 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갬블러들이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law gambler's ruin says that if the gambler plays these games long enough, the casino always wins.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확률. 그래서 뭐의 뭐는 갬블러가 망한다는 원 규칙이죠. 규칙. 됐습니까? 법칙은 말한다라는 얘기는 증명한다는 얘기죠. 갬블러 루인이라는 이 법칙은 설명해준다. 뭐 만약 갬블러가 이 게임을 그렇죠 매우 오랫동안 충분히 길게 한다면 항상 누가 이긴다? 카지노가 이긴다. 돈을 뭐할 수밖에 없다? 잃을 수밖에 없다. The effect of gambler's ruin can be serious. 그래서 뭐의 뭐는 gambler's ruin의 결과는 어떻다?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런단 말이죠. A lot of money can be lost. 그렇죠.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ambler getting more and more in attempt to change his or her lu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 이꼬라지죠? 분사구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사구문인데 뭐가 있는 거냐면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뭐 하면서죠. 뭐뭐 하면서. 그래서 많은 이게 주절 이 부분이 주절이에요. 이 주절이고 뒤에 분사구문인데 앞에 주어는 a lot of money가 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절이었던 녀석의 주어는 더 갬블러가 주어기 때문에 생략 못하는 거죠. 하면서. 그 다음에 in attempt에 대한 얘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시도. 그래서 여기에 to를 전치사의 to 랍시고 이거 changing 이따구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려는 의도 시도로 쓰란 뜻이죠. to do 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래서 그뭐 운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로서 갬블러들이 뭐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배팅하면서 많은 돈이 못될수 있다, 손실될 수가 있다.
다음에 responsible gamblers, however, know this and only that money they can offer to lose. 그래서 누구는 여기선 책임감 있는 이라는 얘기는 좀 뭐 그쵸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responsible한 gambler는 know this. this는 앞에 나온 gamblers ruin이죠. 됐습니까? gamblers ruin을 잘 이해하고 있는 responsible, reasonable, 내용상 reasonable 써도 상관없네요. 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내용상 이러한 것을 알고 그리고 only bet 한다. 그렇죠. money를, money는 머리인데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afford의 뜻은 여유가 있다죠. 뭐 afford는 누구처럼 want, 대표적인 want 쪽 동사입니다. afford to do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잃어도 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y can afford to lose니까 그들이 일을 여유가 있는 돈만을 베팅하게 된다. 나 오늘 뭐 한 50만원 정도는 오늘 내가 일을 각오로 왔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reasonable한, responsible한 갬블러가 아닌 사람은 내가 오늘 50만원 들고 왔다. 50만원 다 잃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차고 온 차를 맡기고 막. 됐습니까? 그래서 정선 카지노에 가면 그렇게 차들이, 주인 없는 차들이 많대죠. 됐습니까? If you go to a casino, remember this. 만약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remember this. 이 점을 명심해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애초에 갈 때, 어차피 뭐 하러 가는 거다? 놀러 가는 거다. 아, 돈을 벌어야지. 막 이러면서 가면 망한단 말입니다. 오늘 한 10만원 정도 쓰고 와야지. 하면서, 뭐 그러다가 한 20만원 정도, 뭐 30만원 정도 땄다? 그럼 그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고. 뭐 만약에 잃더라도 10만원 정도 잃으면 거기서 스탑해라. 아 내 씨 10만원 아까 뒤지겠네 저거 다시 내가 10만원 내가 벌어야지 막 이랬다가는 이제 1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face with, 자 이번에는 왜 facing이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유죠. 유 유가 여기 있다고 치고 그래서 with these odds 그래서 뭐 했을 때가 되겠죠. 이러한 가능성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말이죠. 됐습니까? You will never win in the long run. 그래서 장기적으로 넌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hen you facing 해도 될 것 같고 facing을 한다면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When you face니까 when you face these odds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these odds가 가리키는 건 내용상 뭐다? 갬블러즈 루인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말이죠. 갬블러즈 루인이 되는 시츄에이션을 직면 당하게 됐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문제로 내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 페이싱이나 페이스드냐라고 묻는 것은 조금 뭐 혹시 낸다면 여기에 페이싱이 되고 싶으면 얘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페이스가 타동사기 때문에. facing이라면 facing these odds 이렇게 해야 되고 faced with 뭐 크게 문제 될 만한 건 아닌데 독한 마음 먹고 낼 수도 있다면 ed with 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네. more gamblers with what outcome unpredictable 이고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 프린트 해주겠는 것 같고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 아저씨, 홍갑. 이거 받고, 이거 대고 이거 받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뭐 했냐면 참 여기 있어. 이게 맞아? 얘는? 내가 아까 요 앞에 뒀던 거. 다음 글에 주는 그 as the director of us. 맞아요? 네. 이게 잡지가 지금 없죠? 어차피 할 것도 많을 테니까.
자, 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니들이 어법 선택을 프린트할까? 어휘 선택을 받는 건가? 아니면 문장 배열을 할까? 문장 넣기를 할까? 빈칸 다 하자고? 근데 다할 시간이 돼? 일단은 어법 일단 어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어법 아니에요? 이거 어법 아닐 텐데. 이게 어휘인가? 어휘 그걸 어법하고 이건 안 받았잖아. 안돼 가봤어 인정 서비스 이거 하고 조금 기다려. 어법 부탁하고. 이거 신이 없어요 예, 그래. 신 넣을 줄 알지? 네.